야, 온 동네가 유채밭입니다. 이거, 야, 진짜 지평선이 유채밭입니다. 루어핑 유채밭은 쿤밍에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의 서울 크기의 엄청난 면적의 유채밭입니다. 유채꽃 절정기를 일주일 정도 지난 3월 중순에 방문을 하여 3개의 주요 포인트를 둘러봅니다. 자, 나평 유채밭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도로로 한그 3시간 정도 갑니다. 가다 보면 1시간 조금 넘게 가면 이 성림을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주변에 보니까 전부 다 돌입니다, 돌. 자, 오늘 하루 타고 가는 차량인데, 아, 차량 이거 전기차고요. 이 좋습니다. 아, 괜찮네. 자, 중간에 잠깐 또 운남성의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그 무지산 서비스 에어리어인데, 그 암탉, 예, 이란 뜻이죠. 자, 그 나평 유채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 뉴지의 로스티엔이라는 곳입니다. 그 뉴지에는 이제 여기 거리 이름인데 소거리에 이제 나사 모양의 밭이다 하는 이제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높은 곳에서 계단식 그 유채밭을 감상하는 오늘 봅니다. 보니까 대략 한3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게 전체 전부 다저 상위로까지 다 노려야 되는데 지금 뭐다 젖고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는 예전에 차도 못 올라옵니다. 이 한참 그이 절정기 때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고 여기 장사꾼들만 이제 몇명 이렇게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야, 참 이게 저희는 여기 올때 이게 이제 2월 25일부터 3월 15일이 이제 절정기라고 하는데 딱 6일 지났거든요. 근데 6일 지나니까 바로 이렇게 이제 되네요. 아, 참 아쉽습니다. 여기 그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올 때는 유채밭이 2월에서 4월이라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2월에서 4월은 뭐 그냥 유채가 있다 뭐이 정도인 것 같고 정말 보려면 딱 2월 말, 3월 초 이때 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여기 오신다면 2월 말, 3월 초 이때 꼭 예, 놓치면 안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예쁩니다. 아, 이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야, 이게 정말 노랗게 있을 때는 얼마나 예쁠까 하는 예,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고. 자, 두 번째 포인트, 진지 펑총이란 곳에 왔습니다. 진지는 지명이고 여기 이제 그 봉우리들이 봉긋봉긋한 봉우리들이 있는 유채밭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대로 하면 예쁘죠? 여기 이제 봉우리들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쭉 유채밭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날짜가 이제 이그 절정기를 일주일이 지났는데, 자, 과연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관광차를 타고 갑니다. 우리는 뭐, 일단 이런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타는 거죠. 예, 그래야 됩니다. 중국은. 자, 1인당 30원 정도, 30원이고요. 요게 7km 해서 계속 한 바퀴 도는데, 10분 정도. 거의다. 저리, 네, 저리 거의다. 아유, 네. 자, 여기 그 유채밭에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요. 야, 이 넓은 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전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정기를 지나고 오니까 이런 장점이 있네요. 자, 여기 그 진지, 여기 펑총,
야, 이쪽에 이제 저희가 관람차에서 내렸는데요. 여기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아, 이거 망한 게 아니고 성공했습니다. 성공. 뒤에 보물이하고 이 유채 색깔 절경입니다. 절경. 아, 좋습니다. 자, 여기 또 유채 안으로. 자,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야, 온 동네가 유채밭입니다. 이거, 야, 진짜 지평선이 유채밭입니다. 이거 끝내줍니다, 정말. 야, 이거, 자, 진짜 예쁘네요. 야, 제가 그 남자인 제가 봐도 참 예쁜데 그 여자분들. 보면 어쩔지 정말 정말 예쁩니다. 유채밭에서 유채 소주를 합니다. 예쁘네. 끝내줍니다. 길이 없어 못 간다. 길이 없어. 자, 여기에 유채밭은 이제 절정기의 유채밭입니다. 아, 참 예쁩니다. 아, 이거 그 나중에 다 지겠죠. 참 안타까웁니다. 자, 뒤에 봉우리하고 참 아름답게 조화가 되네요. 여기 그 봉우리 위에는 관망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볼 수 있는데 그 등산하기에는 또 너무 힘들어서 가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절정기 맞습니다. 아, 예쁩니다. 자, 유채밭. 자, 뒤돌아 보세요. 참 이쁘네요.
손들어. 손들어. 참 봉우리가 거사합니다. 이 돌산이 이렇게 이제 성림과 유채밭. 여기 자료를 찾아보니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규모죠. 이게 이제 80만 무 해서 이제 제곱킬로미터로 환산을 해보니 530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605 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서울보다 조금 작은 규모. 이게 이제 유채밭이 형성이 돼 있고 관광객들이 이렇게 와서 즐기는 곳이 4분의 1 정도 되는 20만 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에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유채밭 대단합니다. 참 대륙의 유채입니다. 대륙의 유채밭. 아 진짜 야 이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여기 대단합니다. 참 예뻐. 자, 언제 다시 오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오늘의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그 관광지, 유채밭 관광지란 곳인데, 여기는 이제 다 졌어요. 아까하고는 다르네. 여기는 완전히 졌습니다. 완전히 졌어.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요 이제 신장로죠. 요 길을 따라서 차들이 쭉 가면서 좌우로 예, 계속 가면서 이제 보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몇십 킬로 된다고 그래요. 저 뒤로 보이는 산봉우리 저 안쪽으로 걸어가면서 왼쪽과 오른쪽을 느끼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유채밭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별 의미가 없고요. 왼쪽 오른쪽 다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물어보니까 어떤 곳은 있고 어떤 곳은 없다. 왜 그러느냐? 유채를 이렇게 심는 그러니까 그 그때가 이제 달라서 그에 따라서 이제 일찍 심은 데는 일찍 피고 늦게 심은 데는 늦게 이제 피는 거죠. 그렇다고 하네요. 자, 여기는 원래 사진 찍는 포인트인데 유채가 이제 지고 나니까 바로 이래 갈아서 여기 채소를 심었습니다.